덕구님. 네, 안녕하세요. 질문이 있습니다. 네. 사람 갔을 때 가장 소름 돋았을 때는 언제일까요? 소름 돋았을 때가 있냐고요? 네. 있죠, 있죠. 아무래도 이제 무당 무속인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소름 돋았을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. 소름 돋았던 적 첫 번째는, 아, 처음에 딱 촬영을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한두 마디 이렇게 해주실 때.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? 뭐 어떠네? 그랬네? 두 달에 한 번,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봤던 선생님이 갑자기 뭐 그랬네? 를 이렇게 말해 주실 때, 뭐 사고 났었네? 뭐 차 좀 이상이 있네? 갑자기 얘기해 주실 때, 그때가 좀 괜히 좀 이렇게 소름 돋고. 또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 미팅처럼, 아,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그때 갑자기 제 어깨 뒤나 어디 제 뒤쪽에 초점이 갑자기 맞춰지면서 저랑 얘기를 하시는,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는 듯이 리얼상, 그러니까 아무 촬영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둘이 얘기하고 있다가 어깨 뒤로 갑자기 얘기를 하실 때, 그럴 때 이제 가끔 이제 소름 돋아서 뒤에 이렇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, 그럴 때 가끔 소름 돋죠. 그럴 때는 이제 뭐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 이렇게 뭐 이런 이제 조상님들이 따라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, 근데 그럴 때 이제 소름 돋죠.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거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좀 소름이 돋고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촬영 갔을 때나 촬영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바뀌어요. 막 얼굴에 근육 조직들이 바뀐 듯한 느낌? 주는 느낌도 갑자기 여자 선생님이면 갑자기 남자 느낌으로 확 바뀐다든지, 갑자기 할머니처럼 이렇게 카메라에 잡힌다든지, 카메라를 이제 촬영하고 있을 때 보고 있으면 갑자기 바뀌어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, 그러니까 점집에 이제 신도분들로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바뀌어요. 굉장히 이분은 그냥 똑같이 있다고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, 그 당시에 주는 그런 딱 느낌이나 카메라에 잡혔을 때 제가 봤던 느낌, 구촬영 때는 더 심하죠. 그거는 이제 덕수님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. 느끼셨죠? 느꼈죠. 네. 그래서 그럴 때 약간, 오, 왜 저래? 막 이렇게 좀 소름이 돋았던 기억들이 있네요. 다른 사람. 다른 사람? 뭔데요? 평소에 내가 보던 모습과? 맞아요, 맞아. 평소에는 되게 인자하신데, 신령님들로 이렇게 치면 갑자기 장군 느낌으로 갑자기 목소리나 막 이런 게 갑자기 바뀌어요. 아마 점집에 한 곳을 정해놓고 오래 다니신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어요. 저도 웬만하면은 선생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뵙고 많은 분들 뵙다 보니까 알죠, 그런 느낌들을. 그리고 또 소름 돋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촬영 전날에 배가 많이 아팠다, 장염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복통을 호소했다가 촬영을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도 장염이나 뭐 복통을 호소하신다든지, 이럴 때가 있죠. 그러면은 갑자기 저보고 장염이나 어디 배가 안 좋냐, 갑자기 뭐 소화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, 맞다, 그랬다, 그다음 괜찮아지세요. 그러니까 신기한, 그런 게 신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올 거란 걸 이미 이제 촬영 예정일이 잡혀 있으니까 아시는데, 같은 몇 시간 전이라도 이렇게 아프시고 또 그거를 말로 저한테 전달해주면 또 괜찮아져요. 지기를 느꼈던 거를 그 사람한테 말해줌으로써 그게 풀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, 실제 저랑 같은 증상을 이렇게 호소하시니까 좀 신기했다. 그리고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있죠. 촬영을 하고 나서 제가 찍어온 영상을 보면 소름 돋습니다. 원래 되게 실제로 되게 다들 무당 선생님들 되게 다 미인이시거든요. 미인이시고 동안이시고 또 각자 어떤 개성이 뚜렷하신데, 이 현대과학이 기술로 잘 못 잡아내는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이렇게 갑자기 못 찍었어 이러면은 저도 이렇게 못 찍었지 할 때가 있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물이 더 이쁘다, 선생님 실물이 더 이쁘세요 이런 말들을 모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죠. 그럴 때 소름 돋죠. 이렇게 촬영을 못하나 반성합니다. 네, 뭐 이 정도가 촬영 감독 하면서 이제 소름 돋는 썰 뭐 이런 거 같습니다. 또 있나요? 없어요. 또 있으면은 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. 아마 이제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, 또 어떨 때 소름 돋았다 이런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댓글 달겠습니다.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무속이나
무당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좀 더 격차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일반인이지만 또 무당 선생님들 만나는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생생한 리얼 정보를 또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